영화 반지의 제왕 신스틸러, 골룸이 반지를 들고 이렇게 외치죠. My precious. 스마트워치보다 더 작으면서 편리하게 건강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놀라운 반지가 등장했습니다. 지난 2월 열린 세계 최대 글로벌 IT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삼성전자의 부스가 특히 붐볐던 이유, 갤럭시 링 시제품이 공개된 겁니다.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올해 출시할 예정인데요. 워치처럼 건강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워치보다 오래 착용할 수 있고 배터리 수명도 더 길 거라고 밝혔습니다. 자, 그럼 이 기기를 통해 얻은 내 건강 정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집에 있는 외장 하드에 차곡차곡 보관해야 할까요? 아니죠. 제대로 활용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완벽한 겁니다.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요. 그 중심에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있습니다. 올해 12월에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환자가 동의하면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보낼 수 있는 법입니다.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확인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 작은 스마트 기기가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아주 중요한 큰 변화를 가져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